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배추로 물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김치 같은 거 담으실 때는 국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지 다른 걸 빨리 하실 수 끓여서 식혀야 됩니다. 물 2리터에 밀가루 딱 3스푼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조금 더 붓고 200ml 정도 섞어서 많은 양을 끓이실 때는 이렇게 물을 끓이면서 밀가루는 나중에 넣으셔야지 빨리 끓입니다. 조금씩 한두 컵은 바로 들어가면서 끓여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금방 익거든요. 자, 그리고 약간의 덩어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채로 한번 걸러줄 겁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 끄면 됩니다. 국물을 끓여놨으면 식을 동안에 배추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겉에 있는 이 큰 잎들은 떼어내고 있죠. 이 속에 있는 보드라운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드라운 건 짧으니까 이대로 안 자르고 다 쓰겠습니다. 긴 거는 조금 잘라내고요. 이 겉에 있는 이 억센 부분은 이거 있죠. 이거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잎을 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삶아서 국 끓여 드시면 돼요. 된장 국 끓여 드시면 되고. 자, 이 정도로 보드라운 것만 물김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셔도 되는데요. 보드라운 부분으로 하시는 게 이렇게 보드라운 것만 이렇게 해서 두 단을 다듬으면요, 이게 한 단에 한 거의 한 1kg인데요. 두 단을 다듬으면은 한 1.2kg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드라운 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얼갈이 배추 속에는 이렇게 자잘한 거 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너무 지저분한 건 좀 떼내고요. 깨끗하게 4-5번 정도 깨끗하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배추의 겉잎이 데쳐서 이제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돼요. 무침 해 드셔도 됩니다. 데쳐서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식었으면 이렇게 덩어리져 있거나 한 거를 이렇게 채로 곱게 좀 걸러줍니다. 물 한 반쯤 남겨놓고요. 자, 이 반은 나중에 간을 맞출 거고요. 이렇게 고운 꽃소금을요. 이렇게. 여기 물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국물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여기 옆에다가 넣고요. 양파 중간 거 한 반 개 정도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매운 고추인데요. 저는 3개 정도 실을 빼고 길게 그냥 이렇게 채를 쳤습니다. 소금 탄 국물을 이렇게 골고루 속까지 이렇게 부어 넣겠습니다. 이 국물이 좀 많이 짭니다.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절이면 이렇게 쏙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게 짜잖아요. 그럼 그때 요 국물을 타시면 돼. 또 단맛을 원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다가요 뉴스가나 이런 단맛을 타서 넣으시면 됩니다. 한 시간쯤 지나니까 이렇게 숨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죽어 있을 때 이거를 남은 국물 넣으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되게 짜기 때문에 이대로요 놔두면 이제 익지도 않습니다. 다가 이게 완전히 숨이 다 죽었다 싶으면 이 나머지 국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 풀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나중에 요거를 부을 때는 생수 부시면 됩니다. 이만큼. 그런데 단맛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달달한 물김치. 그분들은 생수 말고 사이다를 이만큼 채우시면 돼요. 1.5리터 한 병에다 다 채우시면 됩니다. 약간 짭짤하게 맞췄거든요. 안 익은 물김치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지금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생수를 더 탄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실온에다 놔두고요. 여름에는 한 반나절? 거의 뭐 하루 정도 이 물에 국물에 거품이 조금 좀 뽀글뽀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뚜껑을 열면은 익은 냄새가 좀 팍 날 정도로 놔두시면 되는데요. 너무 익히시면 안 되고 약간 맛이 살짝 들려고 하네 하는 그 정도로 익히시면 됩니다. 그거는 온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익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익혀서 먹기 때문에 이대로. 근데 이 전체적인 국물이 싱거우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배추가 다시 바닥바닥 살아납니다. 요 전체적인 국물은 약간 짭짤하게 맞춰서 냉장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대로 식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반나절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살짝 익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물을 다시 더 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반나절 정도 지났고요. 보면 요 자세 보면 이런데 거품이 좀 있습니다. 거품이 생긴다는 건 약간 발효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좀 아직 좀 짠맛이 있어서 저는 물을 이렇게 한 500ml 정도 좀 더 타서요.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물은 더 타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 국물을요, 너무 싱겁게 맞춰놓으시면 이 배추가 다시 물을 먹고 이제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간을 좀 맞춰놓으셔야 됩니다. 배추가 숨이 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싱겁게 놓으시면 안 돼요. 마저 냉장고에서 익히시면 더 맛있게 될 겁니다. 물김치가 생각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국물과 간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이게 물김치가 김치 같은 거 담아서 물러지고 맛이 없고 냄새가 나고 이상한 거는 거의 다 간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만 잘 맞추면 이게 참 맛있게 잘 익습니다. 아주 깔끔한